오늘은 야금템으로 제가 그 제목을 올리기는 했지만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고 좀 이것저것 잡담도 하고 Q&A 겸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제가 이번에 모은 거 좀 소개도 해드리고 할 예정이에요. 네. 자, 일단 제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. 아세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브라운 재킷입니다. 이 브랜드 쇼룸이 안국동 근처에 있거든요. 거기 방문을 했다가 쇼룸이 거기에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. 한번 입어봤더니 그래서 바로 그날 보자마자 산 제품이에요. 이거를 그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더라고요. 이 재킷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핏이 마음에 들었어요. 재킷은 일단 핏이 생명이잖아요. 근데 제가 대부분의 오버사이즈 핏 제품들을 입으면 거의 대부분 좀 너무 크거나 길게 떨어지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약간 크롭한 기장으로 나왔으면서도 너무 딱 붙는 핏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이 옷 자체가 제가 입었을 때 체형에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키 작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재킷입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 소재. 이 소재 자체가 실제로 봤을 때도 조금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예요. 울이 80%입니다. 나일론 18%, 라이크라 2%거든요.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단추가 있잖아요. 이 단추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거든요. 단추도 살짝 갈색빛이 도는 블랙 컬러랑 이렇게 섞여 있는 색감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아세르라고 아주 작게 적혀 있는데 이런 게 디테일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. 겨울 재킷 중에 울 소재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도 질문 댓글이 올라온 티셔츠도 있습니다. 2-3년 된 티셔츠거든요. 근데 거의 새 것 같죠.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도 하고 이 티셔츠 자체가 색감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관리하기가 비교적 쉽더라고요.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브라운 컬러랑 너무 조합이 잘 맞아요. 그래서 뭐 가을이나 겨울철에 티셔츠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여기 이 보트넥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목 부분이 좀 짧은 편인데 또 이쪽 어깨도 좁아서 항상 보트넥을 선호하거든요. 그런 체형적으로 보완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.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제품은 케이트의 크림진이에요. 이 케이트 진을 보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금액대가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. 고민 하다가 안 샀거든요. 근데 당근에 올라와 있길래 바로 연락을 했어요. 짜잔!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하게 제가 구매한 제품이에요. 아르켓에서 나온 실크 파자마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 실크 소재 관련해서 좀 이렇게 원단 테스트도 해볼 겸 이것저것 좀 볼 겸 필요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실크 100% 파자마를 엄청 찾아다녔거든요. 실크 파자마는 너무 구하기 어려워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코스랑 아르켓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브랜드를 살펴보다가 이 아르켓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실크 파자마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냥 블라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? 그게 큰 장점이에요. 그리고 바지도 있어요. 세트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또 겨울이 됐으니까 긴 파자마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. 그리고 소재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더라고요. 이게 아르케 제품인데 확실히 그런 SPA 브랜드의 장점을 살려서 아주 합리적으로 가격대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도 되게 문의가 많았던 제품이에요. 자주에서 나온 하프집업입니다. 하프집업. 이거 제가 찐으로 요즘에 엄청 많이 입고 다녔어요.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편하면서도 예쁜 아이템입니다. 폴리에스터랑 아크릴 소재가 혼방이 되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너무 합성 소재라서 뭐 입기에 불편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
굉장히 따뜻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평소에 그냥 캐시미어 니트 같은 것도 입고 울 니트도 입고 그러는데 이 제품은 그런 니트들이랑 견주었을 때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또 자습 제품 중에 괜찮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와봤어요. 이게 제가 오늘 입은 이 니트랑도 잘 어울리고 컬렉션이 어쨌든 통일성 있게 디자인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걸치기가 좋겠더라고요. 이런 핏입니다. 이 앞부분은 이렇게 좀 뭔가 갖춰 입은 그런 재킷 느낌도 나고 그런데 또 뒷부분으로 가면 살짝 곡선적인 디테일이 있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예쁘다 생각했던 게 이 단추 디테일들이에요. 그다음에 여기에 달려있는 이 하트 디테일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. 너무 귀엽죠? 자,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짜라라. 여러분 이 제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저도 좋아서 사기는 했지만 진짜 이거는 제가 한 벌써 이거 구매한 지 거의 3년 차거든요. 근데 매번 입고 나올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반응이 늘 좋은 아이템입니다. 이 막스마라 코트는 저는 어떤 식으로 입었냐면은 막 매일 데일리로 솔직히 입지는 못했고요. 그러기에는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코트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입지는 않았고 좀 더 이렇게 격식 차리고 싶을 때는 좀 특별한 날 그런 날 위주로 꺼내 입은 아이템입니다. 네, 제가 2-3년 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. 그때 한창 소재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다닐 때라서 이런 소재가 어떤가 저런 소재가 어떤가 실제로 구매도 해보고 입어보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.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소재의 코트는 어떤 느낌이지? 라는 생각에 코트는 또 막스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실제로 제가 입어본 아이템입니다. 코트류는 가격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리얼로 착용감이 남달라요.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네. 자신의 예산에 따라서 물론 그 어떤 거를 구매할지는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저도 이게 막스마라의 마누엘라 코트잖아요. 근데 요것보다 더 상위 소재가 사용된 코트가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캐시미어 100%로 된 막스마라 코트가 또 있어요.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었고 그게 이제 소재 때문이기도 하고 더 얇은 느낌이고 하지만 아주 따뜻하죠. 캐시미어 소재니까. 이거는 카멜 소재예요. 나타 털이거든요. 리얼 그냥 나타 털. 그리고 이거는 염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나타 털 그대로의 색상입니다. 제가 일부러 이런 걸로 골랐고요. 왜 그러냐면 염색하는 과정에서 또 털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머리 염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없이 일부러 이제 소재 이런 거 궁금해서 산 거니까는 그걸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염색 없는 요 카멜 컬러로 그대로 구매를 했습니다. 한 3년 됐는데 아직 멀쩡하죠. 사이즈는 34 사이즈입니다. 좀 더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갔더니 거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매장들이 엄청 많았는데 뭐 명품 매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비니어 이런 기념품 매장들까지 많았는데 그 옆에 아울렛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공항 아울렛이. 그래서 저기 뭐지? 하고 들어봤더니 막스마라 이 코트가 엄청 할인된 가격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해외 아울렛에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한 제품 찾으실 수도 있다.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? 네.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